자, 58페이지 이제 행위 능력이죠. 총설해 가지고 민법상 능력에서 1 권리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되고요. 이 의사 능력,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고 이것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의사무능력자라고 하고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3번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은 동일한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4번 행위능력, 2번 제한능력자 제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행위능력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행위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의사 무능력자는 유호와 만취자 그랬는데 대단히 뭐죠? 애매하죠.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 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일률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이런 말이 나오죠. 1. 의사 능력을 어떻게 한 거죠? 객관적으로 핵이라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뭐죠? 제한 능력자다. 이런 얘기고. 우측에 보시면 이 제한 능력자의 취지는 결국은 능력이 부족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3번, 무효화 취소 이중효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리 경합에서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하면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로서 뭐죠? 무효고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로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효화 취소의 뭐죠? 이중효라고 합니다. 자, 2번 제한 능력자에서 첫 번째 제한 능력자에서 뭐가 나오죠? 미성년자가 나옵니다. 자, 제4조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9세 미만의 자죠. 19세 미만이라면 이러한 사람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고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도 물론 뭐죠? 맞는 말이고요. 만이란 말이 없더라도 뭐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뭘 말해요? 만 나이를 말하는 거니까 만자가 있든 없든 뭐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몇 살부터요? 19살부터 성년자고 19세 미만이면 뭐가 되죠? 미성년자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은근히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깎죠. 생일 지나면 몇살 깎아요? 1살 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지금은 11월 달이니까는 뭐 그렇게 있지 않겠지만 해가 바뀌어 가지고 뭐 1월 달, 2월 달 이쯤 되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에요? 20살이더라도 대부분이 뭐가 안 지났어요? 생일이 안 지났을 테니까
몇 살이에요? 18살이고 뭐가 돼요? 미성년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 선거 연령 있잖아요. 선거 연령이 지금 몇 살이죠? 19세죠, 그죠? 19세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18살로 다운시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운시킬 때 그때 제가 기사를 보니까 18살부터 선거권을 주면은 고등학교 애들도 선거판에 놀아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나오더라고요. 18살은 고등학생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생일 안 지나면 뭐죠? 두 살 깎으니까 만 18살이면 대부분이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에게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선거권을 주자는 얘기지 고등학생한테 선거권을 주자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단순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연령을 19세가 아니라 뭐죠? 18살로 낮추자 그랬더니 뭐 고등학생들한테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얘기인지 단순한 계산인데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요. 이게 18살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대학교 1학년쯤 되면 우리가 뭐죠? 성년자로서 뭐예요? 정상적인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선거권도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8살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는 뭐죠? 19살부터 성년자고 19살 미만의 자는 뭐죠? 미성년자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법 좀 읽어볼까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5조 1항이죠.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될 수 있으면 판례하고 법조문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죠? 왜 그러는 거죠? 시험 문제는 판례하고 뭐가 나와요? 법조문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공부하실 때. 법조문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가면은 법조문 읽으려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본단 말이죠. 내용은 이제 어떻게 읽으면 읽으면 안 되죠. 또 중간에 가면 또 박스로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오죠. 또 판례 읽으려고 하니까 또 어려워서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문 안 보고 판례 안 보고 맨 뭐만 봐요? 내용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문 꼭 읽으셔야 돼요. 그죠? 어렵더라도 판례 꼭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뭐하고 뭐는요? 조문하고 판례는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문과 판례를 뭐 해야 돼요? 읽고 내용을 숙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이유는 뭐라고요? 조문과 판례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아무튼 동의를 얻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조문이죠.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이건 뭐죠? 해설한 거죠. 1번, 동그라미 1번. 만약에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봐야겠지만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가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다 그러면 맞는 말에 틀린 말에 맞는 말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뭐하다는 거죠? 유효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그냥 무효예요. 근데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는 얘기?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곱씹어 보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도대체 취소가 뭐예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취소는 뭐라고요? 일단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를 깔고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동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사전에 하든지 반드시 뭐요? 동시에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후에 법률행위를 한 후에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추인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하느냐. 미성년자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했죠.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자전거를 팔았어요. 자전거를 팔려고 할 때 아들내미한테 팔아라 좋다라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를 살려고 하는 그 자전거포 주인한테 전해가지고 제 아들이 갈 테니까 그 자전거 사세요라고 뭐예요? 동의를 해줄 수 있고. 동의는 뭐죠?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 동의 외에도 그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번입니다. 시험이 잘 나오는데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 다시 말하면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입증에 관한 문제도 우리를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근데 항상 기본적인 것은 유리한 사람이 입증하는 겁니다. 누가 입증합니까? 유리한 사람. 미성년자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뭐 하겠대요? 취소하겠다고 방방 떠요. 그러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누가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이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입증은 항상 누가 합니까? 유리한 사람. 입증됐을 때 유리해지는 사람이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이러한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7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 2조의 동의 허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자전거 팔아도 좋다라고 동의해놓고 동의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1번 취소의 시기 법률행위 하기 전에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팔기 전에 할 수 있고 2번 취소의 의미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철회라는 말은 뭐냐면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하고요. 철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소급효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라면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7조에서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다. 왜냐하면 요거는 효과 발생하기 전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뭐가 없는 거죠? 소급효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철회로 이해합니다. 3번 취소의 상대방은 동의의 상대방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를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는 원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이기 때문에 법률행위하기 전에까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소급효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가를 2번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여기서 시험에서 잘 나오겠죠? 자,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촌이 조카에게 용돈 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촌이 오래간만에 집에 놀러와가지고 조카한테 우리 조카 용돈 5만원 줄게 5만원 줬어요. 요거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을 얻는 거예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관련 판례는 뭐냐면 부양청구권이죠. 부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있는데 부모가 부양을 안 해줘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양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양청구권 행사도 뭐만 얻는 거예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니까 동의받을 필요 없이 동의 없이 스스로서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는 경우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많은 건 아닌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자식한테 뭐죠? 부양을 안 해줘요. 양육비를 안 준다고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예요? 양육비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양청구권 행사고요. 이거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법정대리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메뉴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즉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팔았어요. 아주 유리하게 팔았어요.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잘 나와. 그 다음에 4번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상속은 권리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넘어와요? 채무도 의무도 넘어오잖아요. 따라서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수 없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그 다음에 디귿번 부담보 증여죠. 자, 증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증여받는 것은. 그렇지만 부담부 증여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담부라는 말은 뭐가 부과돼요? 의무가 부과되니까요.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용돈 10만 원을 단순히 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용돈 받는 대신 뭘 해라 라는 뭐가 부과되면요? 부담이 부과된다면 무엇도 수반돼요? 의무도 수반되니까 이거는 뭐예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1번입니다. 채무 변제 수령입니다.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갑이 미성년자고요.
을이 채무자인데 을은 갑에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갚아야 될 미성년자에게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을 채무자 을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을의 갑에게 돈을 갚았어요. 변제했어요. 그럼 이거 미성년자가 돈 받는 것은 독자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을 받게 되면 돈이 생기긴 하지만 그 반사의 효과로서 뭐가 없어지냐면 채권이 소멸하게 돼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갑이 1억을 받을 1000만 원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돈을 변제받게 되면 돈을 받는 건 좋지만 그 반사적 효과로서 뭐가 없어집니까?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채무를 변제받는다면 채권이 소멸된다. 무엇도요? 권리도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뭐가요? 채권이 뭐가 되죠? 소멸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인데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돈 쓰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네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처분이 허락된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 10만 원 용돈을 쓸 때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용돈 10만 원 받았으면 그 돈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뭐 먹든 학용품 사든 지 마음인 것이고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마트 뭐 이렇게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굳이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는 없고요. 동의 없었다는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너 이 돈 10만 원 가지고 학용품 사야 돼 라고 용도를 정했어요. 근데 이놈이 학용품을 산 게 아니라 오락기를 샀어요. 이렇게 용도에 위반했을 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성년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 위반해서 사용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라니까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6조죠.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고 주의할 점 밑으로 하나, 둘, 셋, 두 번째 줍니다. 따라서 법정들이 정한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예 등록금으로 준 돈을 유흥비로 사용 경우 좀 심하네요.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정한 용도의 사용 목적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행위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가 나옵니다. 일단 법정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조 1항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9세 미만도 은근히 뭐죠? 나이가 많다.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20살 먹었더라도 생일이 안 지났다면 몇 살이죠? 18살이니까 뭐가 되죠?
미성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 레미가 만으로 18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먼저 핑핑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고 나서 어떻게 모아놓고 불러놓고, 야 자식아, 너 이렇게 놀면 오락만 할 거면 나가 뒤져가 아니라 치킨집이나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요놈한테 뭐죠 치킨집을 하라고 뭐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요 치킨집 영업에 대해서 뭐죠 허락을 얻었으니까 요 아이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년자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생각해보자고. 너 치킨집이나 한번 해봐라 라고 뭐죠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니까 이놈이 아싸 해가지고 어떻게요?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치킨집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러시앤캐시에서 그죠? 사나머니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돈을 가지고 뭐죠? 알아봐가지고 상가에 대한 뭘 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치킨집을 하려면 뭐죠?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 뭐죠? 공사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뭐죠? 알바생을 뽑기 위해서 뭐 했죠? 고용 계약을 하고 알바생을 뽑아가지고 뭐죠? 드디어 뭐죠? 치킨집 영업을 시작했어요. 이해되시죠? 요거 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업이 허락이 됐다면 영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치킨 파는 것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차용하거나 뭐 공사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고용 계약을 하는 것도 다 뭐 할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행위는 더 이상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영업행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행위와 관련됐다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이제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1번 영업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2번 종류를 뭐예요? 특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치킨집 한번 해봐라 이건 가능하지만 장사 한번 해봐라 이건 안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뭘 정해야 됩니까? 종류를 특정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개의 영업 단위를 말하는 곳으로서 한 개 영업 단위 중에서 일부만을 허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우리가 치킨집을 하라 그랬으면 얘가 치킨집에서 닭도 팔고 닭강정도 팔고 양념치킨도 팔고 그런 거죠. 야, 너는 양념 못하니까 양념치킨은 팔지 마.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맥주도 팔아야 되겠죠. 너 자식이 미성년자니까 너 맥주는 팔지 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업이 허락됐다면 그 한 개 영업 전체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허락의 방식. 결론 특별한 제한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요. 4번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인정되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죠. 직접 치킨을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출 등을 받는 행위와 같은 간접적 행위까지 뭐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무한 책임 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입니다. 이것도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사는요, 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을 말해요.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요거는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용어 정리입니다. 상법상 회사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총 네 가지가 있고요.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한명회사고요.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뭐죠? 합자회사고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우리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자고 원자고 따서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앞으로 사원하면 직원이 아니라 뭐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회사의 구성원을 우리가 주로 뭐라 그러죠?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는 사원 앞으로 직원이 아니라 누굴 말해요? 주주, 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한명회사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갑을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해가지고 슈퍼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슈퍼를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 갑을병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면요, 빤스까지 다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잔 돈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몸창 다 집어넣어서 뭐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업법 망하면 완전 뭐죠? 개그지가 되죠.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뭐죠? 무한 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한명회사인 거예요. 근데 갑을병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선배인 정한테 전화해서 형 우리 슈퍼는 동의조 부족하니까 출자 좀 해줘 해가지고 선배인 정이 출자를 해줬어요. 망하면 이 갑을병은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지만 정은 출자된 돈만 손해를 보면 돼요. 이렇게 책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을 뭐라 그러냐면 유한 책임사원이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무한 책임사원과 유한 책임사원이 모두 있으니까 이런 건 뭐가 돼요? 합자회사가 되는 거죠. 주식회사. 유한회사하고 주식회사 같은 겁니다. 자본금만 다른 거거든요. 주식회사는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저는 주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저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는 거예요? 주식 그 돈만 책임을 지는 거죠. 저는 빤스까지 벗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유한 책임사원인 거죠. 이를 따라서 뭐죠? 유한회사 주식회사는 뭐죠? 유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무한 책임사원에 자격하면 아버지가 슈퍼하라고 허락해 줬으면 독자주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민법에서는 영업을 허락하면 허락된 영업 범위 내에서는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 상법에서는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사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내용은 뭐죠?
같은 의미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별로 동의하지 않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5번 임금 청구와 6번 근로계약 체결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을 청구할 때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근로계약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대리 행위도 인정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8번째 17살에 달했다면 무엇도요? 유언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총 8가지 나왔죠.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외워지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볼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뭐 머리끝을 따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자동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총 8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고.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입니다. 성년 의제 제도입니다. 자, 미성년자가요. 성년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9살이 되든지 아니면 혼인하든지입니다. 혼인하게 되면 미성년자가 뭐죠? 성년자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죠? 독자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돼요.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오히려 많더라고요. 2012년인가 몇 년도 통계 보니까 그 미성년자가 혼인한 통계는 없고요. 미성년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쌍 통계가 있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통계가 5천 쌍? 많죠, 그죠? 그러니까는 숫자라면 뭐죠? 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거니까 실제로 정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치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무튼 미성년자가 뭐 하면요? 혼인하면 뭐가 됩니까? 성년자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동그라미 1번 법률 혼만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혼인신고까지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민법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했더라도 얘는 아직도 뭐예요? 청소년인 거예요. 청소년보호법 인정되고요. 선거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범위에 있으면요? 민법 영역에서만 그런 거고요. 3번 성년의제가 되면 친권 또는 후견은 뭐죠? 소멸합니다. 이런 얘기죠.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니까 부모의 친권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뭐는 없지? 부모의 친권은.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부모의 친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고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의 친권도 누가 해요? 미성년자인 부모가 뭐죠? 행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이혼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하는 순간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 이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뭐죠? 성년자가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죠? 4번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요. 미성년자가 혼인했다가 이혼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피한정 후견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